우리 아버님 어떻게 하세요? 저희 아빠 진짜 저번에는요 그냥 잠바 그 추운 겨울에요 그냥 코트 하나 입고 팬티만 하나 입고 어?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겨우 말려서 안 나갔어요. 어떡하지? 근데 저희 엄마는요 저희 아빠한테 한 번도 복수한 적이 없거든요. 아빠 진짜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자 지금까지 가족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하나하나 다 들어봤습니다. 네. 모든 가족들이 말이죠. 그 뉴스가 굉장히 재밌네요. 네. 빅뉴스인데. 자 여기서 저희가 1등을 가려서. 야. 뭐 마음고. 제가 한 거 재밌지 않아요? 많이 재밌었죠. 아니야 한 거 재밌었어요. 뭐. 제게 마음이 거보다 더 재밌지 않아요? 재밌었어요. 가은이 형. 정훈 왜? 저희들이 이야기도 엄청나게 대박이었지 않아요? 재밌어요. 제 동영상 볼 때는 다른 사람들 다 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 동영상! 아, 동영상이에요. 지금 뭐... 다음에요. 네. 저희가 저기 정훈이 쫓아내는 거 동영상 찍으면 오늘 주시면 아 버려지는 모습을 네네네 쫓아내는 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공개 우리 가족 빅뉴스 가족의 이야기. 지훈 정훈 세훈 지훈 정훈 세훈 미토코 듣는 얘기야. 그래. 작가들의 감동을. 성훈 이거 최고였어. 자, 이제 선물을 선택해. 그래. 지훈 씨는 아까 뽑았어요. 믹서기 하고. 자, 이 컴퓨터. 컴퓨터, 타블릿 PC. 네. 저는 저리에서 세 점을 받았어. 3원째! 프로그램은 사 정말. 아,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자, 우선 특집 부업방. 이번 순서는요,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이해서 네. 추석에 딱 어울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니어들의 최고의 어린이 시드망을 선발할 텐데요. 네.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고요. 공정한 선발을 위해서 대한시름협회 심판분이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그 대한시름협회 현재 심판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박영훈입니다. 네. 자, 첫 번째 경기를 펼칠 주니어는 누굽니까? 친구이자 경쟁자인 두 남자의 대결입니다. 믿음이와 온율입니다. 야!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양 선수가. 네, 지금 둘 다 뭐 아홉 살입니다. 9살. 예. 차려. 자, 지금 야 단판 승부. 네, 단판 승부. 1회전 단판 승부입니다. 뭐를 빤질 집어넣. 자, 재밌다. 얘들아 기술성. 자, 기술은 기술이야, 기술이 들어갑니다. 집어넣어 손뼉. 자, 믿음군. 삿박 꽉 잡아. 삿박 꽉 잡아. 자, 1회전 단판 승부예요. 자, 엎드리고. 자, 위 엎드리고 스피드. 자, 가자. 가자, 믿음. 자, 가자. 경례! 자, 퇴장해주세요. 아, 두 번째 대결은 누굽니까? 아, 지금은 못 사는 8살 종단내기 대결입니다. 유빈, 가은! 유빈인데, 가은! 네. 가은이 몸무게 어떻게 돼? 아, 정... 아니 대박. 네, 그래요. 괜찮습니다. 지금 벌써 자, 이 손은 거기 넣는 거 요리 간으로 넣어갖고 유빈 양의 삿바가 완벽합니다. 잡으세요. 완벽해요. 잡으면 됩니다. 자, 일어서
야. 자, 강한 양이 말이죠. 자, 공. 자, 이제. 자.